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연구소 김종우입니다. 네, 이제 2강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은 여러분, 신석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신석기 문제 낼 때 보통 어떻게 내죠, 여러분?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하는 게 은근히 잘 나옵니다. 구석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구석기는 유물, 그쵸? 유적. 요게 중요하고요. 신석기도 유물 유적이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 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시작이기 때문에 신석기가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김종우 한마디부터 가겠습니다. 김종우 쌤 한마디. 구석기 신석기 파트는 유물 유적 중심으로 기출된다. 핵심입니다. 이게 유물과 유적 중심으로 기출됩니다. 물론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구석기보다는 신석기 파트가 더 많이 나오고 오답으로 청동기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만 알면 안 되고 청동기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유적지에 암기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문제 풀면서 각 시대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딱 두 번 정도 풀면 감이 올 거예요. 핵심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각각 구분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필기노트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한번 피세요. 필기노트 6페이지, 챕터 2,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이죠, 여러분. 여기 자세한 설명 안 하고 그냥 읽고 갑니다, 여러분. 자세한 설명 수업시간 다 있으니까. 70만 년 전. 그래서 우리나라 7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사회예요. 무리지어 다닌다 해서 무리사회. 그 다음 이동생활, 평등 사회죠. 유물은 뗀석기입니다. 제가 뗀석기 두 개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정기의 주먹도끼, 후기의 순배찌르기. 이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따 확인해 볼게요. 주먹도끼하고 순배찌르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먹도끼가 정기, 순배찌르기가 후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는 막집. 막지였다 막집 아닙니다. 여러분, 운막집이에요. 운막집. 그리고 예술은. 예술은 보시면 고래, 물고기 조각 같은 거 있었다. 그 다음 경제는요, 채집 경제입니다. 자연 경제고요. 또 여기는 불과 언어 사용했다. 불 언어 나온 무조건 구석기입니다. 불 언어 나온 무조건 구석기예요. 그 다음 유적지는 암기팀. 단전, 공상, 청굴, 종점. 근데 여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거는 연천 종옥리, 공주, 석장리. 잘 나온다 했죠? 그리고 요거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게 최초. 그렇죠. 최초 유적지.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렇죠. 인골이 발견된 유적지,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 요 네 개로 제가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스토리가 연천 종국리입니다. 아시리안 주먹도끼. 은근히 잘 나와요. 한반도 최초는 이제 종성동간진, 남한 최초는 공주 석장리, 북한 최초는 웅기 굴포리. 가장 오래된 거는 이제 종성동간진.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 그다음 인골 발견된 거 중에 유명한 거. 청원 두루봉, 흥수아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적지. 그러니까 구석기는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구석기인들은 한반도가 살기 좋았다는 증거. 그게 바로 유적지죠. 그래서 유적지 잘 나오고 다음 유물 봐야 한다. 유물은 두 개. 주먹도끼하고 순배찌르기. 신석기는 이제 우리 민족입니다. BC 8000년, 만년 전이에요. 만년 전입니다. 토기 중요해요, 토기. 토기보다 여러분 우선 원석 수공업 있죠? 가락바퀴와 뼈반. 아, 가락바퀴 너무 잘 나옵니다. 가락바퀴하고 뼈반은 그림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 토기도 너무 잘 나오죠? 이, 던, 눌, 빛, 암기팁. 이름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 주거, 원형 움집. 예술은 조기껍데기 가면. 그렇죠. 경제는 이제 신석기야. 신석기 혁명이죠? 농경시장. 여기 핵심 농경시장입니다. 농경시장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예요. 문제 이따 풀어보면 알겠지만 농경시장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적지는 서울, 부산, 제주, 강가하고 해안가. 서부제, 양양, 수가리. 꼭 보라 그랬죠? 서부제, 양양, 수가리. 그리고 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 제주도. 그 다음 농경. 그 다음 조개껍데기 발견된 데.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한번 훑었는데 핵심 뭡니까? 유물, 유적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유물, 유적 위주로. 유물, 유적 위주로 봐라. How? How?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바로 들어갑시다. 1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석기 시대 사람들.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했으며 불을, 불과 언어. 답 1번 나와버리네요. 단양수양계 맞아요. 연천전공리 맞아요. 공주석장님 맞아요. 단전, 공상, 청굴이니까 암기팁. 단전, 공, 상, 청, 굴, 종, 점인데. 단, 전, 공. 맞네. 맞아, 맞아. 선생님, 이거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돼요. 강가에 살았다. 아니죠, 여러분. 강가에 살,
강가와 해안가 신석기잖아. 그 다음 여기 뭐 있어? 농사. 에이, 농사가 왜 구석기야, 농사. 아, 농사 하면 신석기지. 그래서 이거 안 되네. 앞에는 맞지만 뒤가 안 돼. 그 다음, 고인돌? 에이, 고인돌 왜 나와? 고인돌은 청동기죠. 청동기. 수목토끼 맞아요? 어? 근데 왜 민무늬토끼 나와? 민무늬토끼도 언제? 청동기. 하, 제가 오답으로 청동기 많이 나온다는데 그대로네. 와, 말했던 거 그대로야! 놀랍다! 아니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답 몇 번이야? 답 1번이죠. 아, 아, 브라보입니다. 좋아요. 됐어요? 넘어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2번 가도록 하죠. 2번. 2번. 다음 구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나 바위근을 그리고 막집에 살았다. 움막집에 살았다. 맞네요. 이동생활했어요. 그 다음 찌개, 자갈돌 석기를 주로 사용했고 주먹, 주먹도끼, 주먹도끼 맞잖아, 맞잖아. 전기의 주먹도끼, 중기, 루발루아, 루발루아, 루발루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 배운 거, 모르는 거. 제껴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고고학이지. 이걸 역사학도 아니고, 요, 이거 루발루아 누가 알아? 이 루발루아는 어디냐면, 저기, 어디냐. 프랑스 지역 이름이에요. 프랑스 그 지역에서 루발루아, 거기서 발견된 석기를 루발루아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이거 한국사야! 왜 프랑스 놈들이 나와? 그렇죠? 모르면 넘어가요. 이거 여러분 함정입니다. 모르는 걸 일부러 준 거야.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중기, 중석, 구석기 시대는 루발루아 기법. 어? 루발루아. 뭐지? 뭐지? 김종우 이 새끼 안 가르쳐 줬는데? 뭐지? 아, 짜증나. 그러니까 일탈을 들었어야 하는데. 왜? 아, 왜? 아, 괜히. 아, 특복고 들었어. 아, 짜증나. 아, 나 정말. 몰라도 문제 푼데 전혀 지장 없어. 여러분. 몰라도 문제 푼데 전혀 지장 없다. 루발루아? 버려요.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볼게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순배 찌르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중기 구석기에 순배 찌르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순배 찌르기 후기잖아요. 후기. 전기의 주먹도끼 후기에 순배 찌르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루발루와 아무 상관없이 중기 구석기니까 순배 찌르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가옵니다. 그 다음 후기 구석기 때 간접대기와 눌러대기 같은 방법으로 돌라석기를 주로 만들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돼. 이게 순배찌르기가 후기니까 완전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 어렵지 않죠? 여기서 다시 한번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라? 그냥 넘어가라. 핵심적인 거 나올 것이다. 여기서 르발루아 모르니까 넘어가. 4번도 잘 몰라? 넘어가. 그럼 핵심적인 것만 풀면 된다. 핵심 단어. 중기구석기. 근데 왜 순배찌르기가 나오냐? 아, 틀리구나. 답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외치죠. 모르는 건 어떻게 해라? 넘어가라. 안 배운 거 어떻게 해라? 넘어가라.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How? How? 좋아. 아, 좋아요. 별로예요? 좋지, 여러분. 아, 좋지. 이 정도면 좋지. 좋아요. 그 다음, 3번 가죠. 3번.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에 대한, 유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연천 전곡리, 전곡리 스토리 있는데, 아슐리안 주먹도끼 맞잖아요. 아슐리안 주먹도끼. 미국 병사 발견됐죠? 맞네요. 제천 전말동굴, 털코뿌리뼈. 맞습니다. 그 다음. 양구 상무룡리 흑요석 출토했다? 몰라요.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넘어가요. 모르면 넘어가. 이거 어떻게 다 봐. 1번만 확실하고 나머지 잘 모르잖아. 넘어가. 확실한 거 나올 거라고요. 4번 나왔잖아요. 공주석장리 남한 최초 흥수아의 청원 두루봉동굴. 흥수아의 청원 두루봉동굴 배웠잖아요. 청원 두루봉이라고. 이게 완전히 틀리네. 남한 최초. 그쵸? 요거는 흥수아에는 인골 발견된 거. 청원 두루봉동굴. 이거 발견한 사람이 내가 김홍수 씨라고 했잖아. 김홍수 씨가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 애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땄다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 됐어요? 흑요석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 돼.
몰르도 어떻게 해? 넘어가. 근데 여기서 또 암기, 아, 여기서 제일 이제 또 바보가 이거야. 양구 상무령리 흑요서, 양구 상무령리 흑요서, 양구 상무령리 흑요서 암기해야 돼. 나왔어. 양구 상무령리 흑요서. 왜? 왜 그렇게 공부해? 그럼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암기 안 해도 핵심적인 거 알면 문제 풀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알겠죠? 다시 한번 모르면 넘어가라. 그러면 된다. How? 이게 스킬이에요. 네, 4번 보죠.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의 구석기 존재로 확인시켜진 유적지 바르게 연결한 것. 이 문제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는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내가 알려줬어. 60년대 최초로 발견된 거 뭐냐. 남한에서는 공주석장리, 북한에서는 웅기굴보리. 최초. 한반도 최초는 종성동간진. 제가 유적지 할 때 꼭 보라는 거. 최초 발견. 가장 오래된 곳. 그쵸? 어디? 가장 오래된 것은 단양 금굴. 그리고 스토리 있는 것. 연천 전곡리. 그쵸? 최초 발견된 거, 최고 스토리. 이거 꼭 보라고 했죠? 이거 꼭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최초, 남한 최초, 공수석장이 북한, 웅기굴보리 답 몇 번? 답 2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남겨해줘야 돼.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다. 유적지. How? 좋아요. 이제 한번 5번 갈게요. 5번. 가. 시기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1935년 두만강 함경북도 동. 핵심 단어 찾아야 돼. 여러분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핵심 단어 찾아야 돼. 종성 동간진 구석기 유적지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 발견했는데 일본이 부정했었던 거 일제시대에 발견됐다. 한반도 최초로 내가 최초 잘 보라고 했잖아요. 구석기 유적지네. 구석기. 그럼 구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반달 돌카를 이용했다. 왜 벼농사를 수확하니? 벼농사 청동기. 옥수수? 옥수 라틴 아메리카잖아. 우리가 라틴이 아메리카예요? 우리가 아메리카노? 여러분? 아메리칸? 아, 죄송합니다. 걔 노래를. 왜 라틴에, 아니, 왜 남미에서 있는 게 우리나라, 야, 이거 역사 새로 쓰네? 역사를 새로 써? 세계사를 새로 쓰네? 말도 안 돼. 이번 찌그대는 진짜. 옥수수 10개는 그냥 벌칙으로 먹어야 돼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옥수수가 나옵니까? 옥수수 우리나라 작물 아니에요. 남미 작물이야, 남미. 그쵸? 콜럼버스가 이제 간 다음 이제 나타난 겁니다. 틀려요. 틀려. 틀리고. 그 다음. 사냥이나 물고기. 맞죠? 채집 경제하니까. 영원 숭배 사상. 흙그릇. 아, 안에 매장됐대, 여러분. 흙그릇 안에 매장됐다. 오! 구석기 때 여러분. 영혼 숭배 사상 있습니까? 영혼 숭배 사상은 언제 있죠, 여러분? 응? 애니미즘, 토테니즘 이런 것들 하면 이거는 신석기 있고 그다음 흙그릇 안에 큰 토기 있다 이건 철기고 이건 섞였어요, 막 내용이 섞여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하지만 구석기는 아니야. 그럼 구석기는 몇 번밖에 안 돼? 3번밖에 안 되죠. 구석기는 몇 번밖에 안 된다? 3번밖에 안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다시. 종성 동간진 나오잖아. 종성 동간진 나오면 이건 구석기지. 이거 청동기네. 이건 말도 안 되네. 영혼 숭배 사상은 신석기에 있었어. 그쵸. 흙그릇이 이게 토기인지 뭔지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건 신석기 시대부터다. 그럼 구석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나와? 3번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국가진 문제인데도 쉽게 풀 수 있죠. 아, 이 정도는 쉽게 풀어야지. How? 어, 그 다음 6번 가죠. 6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 설명 옳은 것.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에이, 끝났다, 여러분. 단, 전, 공, 상, 청, 굴, 종점인데, 여기 끝났네, 여러분.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이거 언제? 구석기. 밀게 찌르게까지인데 구석기. 구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명도전. 아이 중국 돈 아닙니까? 철기. 소를 이용했대. 지증왕. 이것도 뭐 철기나 마찬가지지. 지증. 그다음. 주먹도끼. 구석기 때 도구. 전기의 주먹도끼. 후기의 승배 찌르게. 맞네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도를 만들었다. 청동기.
비싼 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보관하였다. 비싼 무늬 토기 신석기. 그쵸?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 되겠어? 답은 3번밖에 안 되죠. 구석기 도구 두 개 꼭 기억해야 돼요. 전개 주먹도끼, 후기의 순뱃지르개. 이것만 알아도 문제 금방 풉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정공상 청굴. 그것만 알면 문제 풀잖아요. 암기팁이 바로 탁 투입되네. 아, 좋아. 암기팁. 이래서 암기팁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안 풀고 암기팁만 암기하면 제가 쓰레기 같아. 근데 이 암기팁 적용될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막 쾌감에 와우! 좋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오! 외쳐요. 하오파 됩니다. 됐어요? 아직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됐는데. 많이 됐는데. 아직, 우리 적응 기간? 아니, 이거 지금 2강인데, 뭐. 벌써부터 하오파 되면 내가 부담스럽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 서서히 알아가요. 다음 7번 가죠. 7번. 다 세계사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뭐? 뭐라고? 전기에 주먹도끼 맞잖아요. 근데 뭐? 순뱃지르개? 아, 왜 이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재수없게 말했죠? 얘기했잖아요. 순뱃지르개는 구석기 언제라고? 후기. 전기는 주먹도끼, 후기는 순뱃지르개. 다음 몇 번? 답은 1번. 뽀로롱 나오죠? 아, 쉽다. 쉬워. 그 다음 2번.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운집으로 원형, 바닥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조개 껍데기 가면 맞잖아요. 그쵸? 움집은 사각형. 아니, 동그랗고 사각형이면 장방형. 그렇죠. 완전히 사각형은 이제 청동기죠. 동그라면 신석기고 맞네요. 4번. 청동기 시대 정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붉은관 토기, 반달 독할, 흠자기 등이 있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비파형 동검하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거친 무늬 거울. 그게 청동기 시대 청동기고 그다음 돌로 있는 거 반달 독할. 그렇죠. 반달 독할 돌로 옮기고 흠자기 같은 거. 그 다음 토기는 밋밋붓 섞였네요. 다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다시 구석기 전기는 주먹도끼, 후기는 순뱃지르개. 이 문제가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구석기 문제, 유적지 문제 아니면 다 주먹도끼하고 순뱃지르개 문제밖에 없네. 하오? 다음 8번 가자. 8번. 다음 유물이 최초로 사용됐던 시기 설명 옳은 것. 가락바퀴 끝났어. 가락바퀴 뼈바늘 원석 수공업 있네요. 그럼 이거 어느 시대 돌봇이 몰라도 돼요. 이건 농기구 돌 농기구인데 이 두 개로 푸는 겁니다. 어느 시대 니그 신석기. 됐죠. 보자고요.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시족을 기본 구성으로 하였다. 시족사회. 누구? 시족.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족사회, 시족사회. 신석기 특징이잖아요. 무리 지어 다녔대. 구석기. 시족, 가족끼리 농사 지었대. 신석기. 치프 도미네이션. 군장이 나왔대요. 청동기. 얼라이언스. 연맹국가 나타냈대요. 철기. 하오? 이거 다음 몇 번? 1번이네. 와우. 쉽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 풀 때 간단해요. 여러분, 가락바퀴 뼈바늘이다. 누구야? 시족사연에 1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10초 컷입니다. 10초 컷. 이렇게 풀면 돼. 그럼 2번, 왜 안 돼? 2번, 왜 안 돼? 2번, 왜 안 돼? 화덕이 한쪽 벽에 옮겼대요. 청동기. 내가 그랬죠? 철기 내면 청동기 낸다고. 미송리 손잡이 있어요. 청동기. 벼농사 지었대요. 청동기. 다음 몇 번? 답은 1번.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신석기 문제 내면서 오답으로 뭐 낸다? 청동기 낸다. 와우. 괜찮죠? 괜찮아. 숨어있는 보석이라니까.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몰랐다고. 여러분. 이제 알면 되지 뭐. 이제 저하고 알고 지내면 되죠. 여러분 이제 학교 가신 거예요. 좋죠? 어때요? 괜찮잖아요. 딱딱딱 떨어지게 가리키고 있잖아.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 아,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 왜 끌려 그래? 아직 멀었어. 9번 갈게요, 9번. 가락바퀴와 빗살무늬토기가 제작됐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가락바퀴, 빗살무늬, 가락바퀴, 빗살무늬, 신석기. 그쵸?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세트고, 이던 늘 빗이잖아. 빗살무늬. 신석기. 그럼 신석기에 대한 설명 오는 거. 아야. 아, 9번 틀린 사람, 이거는 의금부 가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전화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이건 해야 합니다. 아,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카톡 전화하세요. 선생님, 저 챕터 2에 9번에 1번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까? 이거 틀리면, 이건 인간이긴 하겠죠?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맞아야 돼요. 이거 맞아야 돼, 이거는. 아니, 가락바퀴, 비슷하면 신석기, 당연히 신석기니까 농경 시작했겠지. 일본이지. 이걸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아, 그래, 틀렸다 쳐. 3번까지 내가 용서. 4번 찍었다? 이거 인간입니까? 가락바퀴, 4번 찍으면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아니지? 이런 거는 그냥 주는 문제야. 주는 문제 어떻게 맛있게 앙 먹어야지. 그냥 맛있게 앙앙앙 먹어야죠. 이런 거 틀리면 답 없습니다. 청동무기. 여러분, 청동무기 정복활동이 활발해졌대요. 청동기 시대부터겠죠. 채집과 사냥을 주로 하며 동굴 막집에 살았대요. 구석기겠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연맹국가 철기 시대 이후 연맹국가. 답은 몇 번? 1번. 아, 이 문제 틀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답은 1번이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 맞아줘야 한다. 틀렸다? 그러면 이건 혼나야 한다. 그렇죠? 틀린 사람 빨리 오세요. 와야 돼. 한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용서해 주겠어요. 틀리신 분들은. 난 폭력을 싫어하니까. 전 군대 있을 때도 안 때렸어요. 선생님. 저 우리 아들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소리만 질러요. 소리만 질러요. 저희 와이프가 그것도 가정폭력이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것도 가정폭력이라고. 항상 반성합니다. 아, 드디어 게리직 문제입니다. 게리직. 게리직이야. 집중! 언니, 잔다. 빨리 와. 집중해. 지금 게리직 나왔다니까, 게리직. 형님! 게리직. 빨리, 정신 차려. 빨리 와. 게리직 문제. 이번에 내가 게리직 문제 다 넣었어요. 솔직히 저번 기출 문제는 게리직 별로 안 넣었어. 왜냐면 게리직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게리직 수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리직 문제 다 넣었어요. 게리직 문제 2014년 거 보자고요. 부족 단위 평등 사회입니다. 와우. 끝났죠. 애니 샤먼 끝났네. 신석기.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신석기 아까 나왔잖아요. 아, 여기서 그냥 팍 때리는 거 나오네. 가락바퀴 뼈바늘. 가락바퀴 뼈바늘 언제? 신석기. 답은 몇 번? 답은 2번. 선생님 너무 쉬워요. 맞아요. 이때까지 게리직이 쉬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때까지 게리직 괜찮았는데. 근데 갑자기 지금은 이제, 모든 직렬 중에서 게리직이 상당히 어려운 직렬에 들어가 버렸죠. 자부심 갖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사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한국사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딱 피고! 게리직 공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게리직 공부. 쉽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혼내줄 테니까. 이 말도 안. 어려운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사. 진짜. 한능검에 비하면 이거는, 말도 못해. 한능검에 비하면 이거 말도 못해. 말도 못하게 이거 어려운 시험입니다. 요거 답은 몇 번? 2번. 너무 쉽다. 뭘로 풀어야 돼요? 부족, N이 4만, 그 다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 다음, 가락바퀴 뼈바늘. 여기서 핵심. 가락바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나와요. 그 다음 이제 11번 가도록 하죠. 11번. 11번도 뭐? 게리직 문제입니다, 여러분. 11번도 게리직 문제예요. 보세요, 여러분. 미출친 이 시대, 시족별, 시족! 이삼민스 무리를 지어서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을 향해 공동체 잡음을 영위했다. 도구와 기술이 흘러져 일반적으로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했고 채집 생활도 하는 것이 뭐였다?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요거 언제입니까, 여러분?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사냥하고 채집하니까 이거,
구석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족이 나오잖아요. 시족 없이 그냥 무리지어서 사냥했다고 하면 여러분 무리지어서 그냥 사냥했다고 하면 요거는요 제가 볼 때는 구석기도 돼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시족이 나오잖아. 시족. 시족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여러분 언제로 봐야 돼? 신석기로 해야 돼. 시족 나오면. 아 문제가 아까 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2014년 거보다 2016년이 더 어렵고 2016년보다 2018이 어려워요. 2018은 진짜 헬이고 그다음에 2020년은 조금 그보다는 낫긴 한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요건 어떻게 시족이 나오니까 언제 신석기로 여러분 푸셔야 돼. 이 뒤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사는 이 자료는요 여러분 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을 찾아야 돼. 그래서 한 마리 뭐가 돼야 돼 여러분이 매가 돼야 돼. 한 마리 매가 돼서 쫙 가서 쭉 가다가 핵심 단어를 빡 잡아야 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다? 시족이야 시족. 그럼 신석기 신석기 보자고. 잡곡재배 맞잖아요. 마을 지위에 토성과 목책 등 도량을 세웠대. 왜 잉여 생산물이 나오니까 청동기 안 돼. 청동기 특정 동물 숭배했대요. 여러분 토템 맞네. 신석기 애니 토템 샤먼 신석기 대표적 유적지 부여송곡리 부영송곡리 청동기 여부쌀 그쵸? 고령 장길이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 그럼 청동기네. 안 돼. 그럼 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 디귿 어디 있니? 답은 2번이네요. 답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시족. 만약에 이거 구석기로 하면 문제 없어요. 답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로 볼 수밖에 없다. 신석기로. 기억, 그러니까 기억하고 뭐, 디귿은 신석기고 니은하고 리을은 청동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How? 좋아요. 그 다음 12번 가죠. 12번. 신석기 유적지. 서부제 양양 수가리. 서부제 서울 부산 제주 서부제 양양. 오 이거 세 개네. 근데 밑에 것도 봐야겠죠. 공석장리 구석기니까 안 돼요. 볼게요. 덧무늬 무늬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 토기 맞죠? 그 다음 빗살 무늬 이던 눌빛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빗살 무늬 토기 맞네 맞아. 아슐리안 주먹도끼 이게 왜 나와? 아슐리안 연천 전공인데 스토리 있는 거 미국 병사가 안 돼. 답은 기억 니은. 답은 1번. 쉽다. 암기팁 두 개만 풀어요. 서부제 양양 수가리 그 다음 이던 눌빛 그쵸?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무조건 연천전공리. 답은 몇 번? 1번. 아, 하우다. 됐어요? 좋아. 그 다음, 13번 가자. 와, 드디어 나왔다. 하우, 진짜. 아까부터 계속 나온. 가락바퀴. 실 만드는 거, 가락바퀴. 이거는 여러분, 곡식 이제 미달 만드는 거지. 이제 곡식 그, 뭐야, 곁에 있는 껍질 벗기는 거지. 그쵸? 근데 이걸로 풀어야지. 이걸로 풀어야 돼.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가락바퀴니까 이거는 신석기. 신석기 시대로 오른 것. 몇 번? 1번이죠. 농경 시작했다. 에이, 어떻게 이건 틀리니?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림도 있는데. 13번 틀렸으면 안 돼요. 13번 틀린 사람 만약에 3번 찍었다. 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가락바퀴 나왔어. 그럼 언제? 신석기. 그쵸.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이 등장하였다. 권력. 청동기. 뗀석기. 구석기. 그 다음, 막집. 구석기. 답은 몇 번? 1번. 쉽다. 그쵸? 할만하죠? 한국사가 여러분 앞쪽은 할만합니다. 한국사는 앞쪽 힘들고 괜찮고 또 한국사 괜찮은 게 어디냐면 여러분 이쪽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수업 들을 땐 너무 쉬워. 혼자 풀 때 안 풀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업 듣고 여러분 이 수업으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꼭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보셔야 합니다. 혼자 풀어봐야 돼. 이거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문제 풀면서 틀린 것들 꼭 봐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꼭 혼자 풀고 봐야 한다. 그 다음 14번 가도록 하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볼게요. 여러분 시대를 봐야지. 시대. 움집. 원래 모서리가 둥근 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나왔네? 그럼 더 봐야지. 어딨어?
강이나 해안가 끝났네. 끝났어. 농경 시작. 농경 시작. 끝났다. 끝났다. 조피 수수 재배했대. 신석기. 농사 시작했대. 신석기. 신석기세 설명으로 오른 것. 고인돌. 청동기. 세형동검. 철기. 거친무늬 거울. 거친무늬 거울하고 여러분 미송이지 토기. 청동기. 그 다음 빗살무늬 토기. 어? 이던눌비. 신석기. 이름무늬. 민무늬. 덤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 어디 어디 어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제 스타일 잘 봐야 돼. 어떻게 풀어요? 핵심 단어 찾죠. 여기서 핵심 단어 뭡니까 여러분? 강이나 해안지역. 그 다음 어떻게 농경 시작. 이거 핵심 단어 해가지고 아 신석기구나. 신석기 토기 이던눌비 남기트 반면 답은 바로 몇 번? 4번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다 종우쌤 한마디도 했잖아요. 시험 문제다. 조피만 보고 딱 신석기 나와야 한다. 아니면 농경만 보고 딱 신석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신석기 토기 암기템 이던눌비 기억하고 있으면 10초만 풀어요. 제 거 김종우 한마디, 종우쌤 한마디 나와 있잖아요. 그냥 딱 보면 10초만 풀어요. 이런 문제. 딱 보면 몇 초면 푼다? 10초. 10초 컷. 나한테 배웠다면. 이런 문제가 여러분 전체 문제의 한 80% 되는 거야. 80점 맞긴 쉬워요. 그냥 딱딱 제 수업만 들어도 80점 맞긴 쉬워. 근데 여기서 좀 더 맞아야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돌려야 한다. 아시겠죠? 10번 돌려야 돼. 좋아요. 그럼 15번 가죠. 15번. 다음 유물이 여러분 등장한 시기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팽이처럼 밑이 뾰족해. 밑이 뾰족. 빗살처럼 생겼어. 빗살. 야. 빗살무늬 토기지. 이게 뭐야? 빗살무늬 토기. 그럼 빗살무늬 토기 어느 시대? 신석기. 빗살. 아 진짜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사라졌어? 구석기가 사라졌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네. 아 구석기보다는 신석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 신석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볼게요. 1번 철제 농기구를 농기구로 농사지었다. 이거 틀린 사람 오세요. 이거는 정말 혼나야 돼. 이건 말 빗살이 나왔는데 왜 청 아 이거 1번 틀렸다. 아 요거는 요거는 이거는 진짜 의금부 가야 합니다. 이건 끌려가요. 아니면 중앙정보부 가서 좀 혼나고 와야 돼. 이건 중앙정보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걸 철제농기구 쓸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이거요 철기시대겠지. 피팡동 청동기겠지. 움집 여러분 움집 추사와 남방에 관한 움집에 살았다. 움집 있잖아요. 신석기. 이거 신석기네. 고인돌 청동기네. 내가 청동기 오답을 잘 나온다 했죠. 계급이 등장했대. 청동기네. 그러니까 다음 몇 번으로 봐야 돼. 답은 3번으로 봐야죠. 됐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쉬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도록 하죠. 16번. 수행보고서. 가 시대 있었던 걸로 옳은 거. 가 시대 선화. 여러분. 1만 년 전. BC 8000년경. 우리나라 7시, 8시 일어난다. 7시, 8시. 70만 년 전. 구석기. 8시. BC 8000년. 신석기. BC 8000년 했다. 지금 거 더하면 만 년 되잖아요. 신석기네. 뭐 놓쳤다고? 괜찮아. 괜찮아. 놓쳐도. 강가나 해안가. 신석기. 조피 수수. 신석기. 핵심 단어. 신석기. 그럼 신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적절한 거. 신석기. 볼게요. 계절제 주관한 청군 사만. 철기시대.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으끈삼노. 여러분 으끈삼노. 옥저동해. 옥저하고 동해. 비파형동검 청동기. 그럼 신석기면 답 몇 번? 답은 2번. 됐어요? 아? 너무 쉬운데? 왜 쉬울까요? 소방지기 쉬워요. 소방지기 쉽습니다. 이거 2020년 소방지 여기도 종우쌤 한마디 있습니다. 그냥 주는 문제. 한마디 하기 불상피한 문제. 무조건 다 맞춰야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 틀렸을 때 합격하면 신이 도운 거지. 그치? 이런 문제. 내가 썼지만 정말 재밌게 잘 썼다. 아, 이런 문제 틀리면 신이 도운 거예요. 이런 게 틀렸는데 합격했다. 그럼 신이 도운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아,
자,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 틀렸, 이런 문제 틀렸는데 붙었다 그러면 신이 도운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이 16번 틀렸다? 아,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야. 알겠죠?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주는 문제. 이런 주는 문제는 맛있게 아그작 드세요.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돼. 주는데 패! 떨어집니다. 줄 때는 그냥 뒤쳐야지. 됐어요? How? How? 좋습니다. 17번. 아, 요새 이렇게 그림 문제도 조금 가끔 나오긴 합니다. 요게 뭐냐? 이게 뾰족하죠? 이게 이렇게 나무를 달아놔요. 순뱃질, 이게 구석기. 구석기. 비파형 동공. 비파형 동공. 청동기. 가락바퀴. 그렇죠? 신석기. 미속리 식토기. 미속리. 청동기. 구석기, 청동기, 청동기, 신석기네. 볼게요, 여러분. 가. 순뱃지르개는, 순뱃지르, 가, 순뱃지르 맞아요. 주로 구석기 시대 후기, 후기 맞죠? 사용했다. 참기름 맞네요. 나. 나는 여러분,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에 있는 넓은 지역에 출토되어 이 지역의 같은 문화권, 고조선 문화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미속리 토기, 청동기입니다. 근데 왜 신석기가 나와? 틀리네. 라. 원석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가락바퀴. 맞죠? 원석수공업. 뭐? 옷 만드는 데 이용했다. 그래서 여기 가락바퀴하고 누구하고 세트예요? 뼈바늘하고 세트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에요. 기역, 니은, 리을. 다음 몇 번? 3번. 됐죠? How? How? 아, 좋아. 아주 좋아. 쉽죠? 쉽잖아. 에이. 잔다, 또, 형님. 아, 내가 아까 반,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형님, 빨리, 일어나.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빨리 일어나. 나 일어나. 형, 빨리 일어나요. 또 잘! 아, 끄지 마. 아, 알았어요. 꺼. 그거 좀 쉬다 오세요. 아유, 음료수 한잔 먹고 오세요. 아, 지금 또 30분 좀 지났다고. 아유, 벌써부터 지치면 어떡해. 당신 지친 거 아니야? 나 좀 지. 나도 이거 한잔 하고. 아, 당분 달달한 거 먹었더니 막 이제 들어오네요. 오케이. 또 들어가요. 언니, 들어가. 뭐? 커피 한 잔 먹고 오겠다고? 에이, 알았어요. 끊고 오세요. 끊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이제 풀게요. 아, 소방직이네. 소방직 문제 주는 문제입니다. 18번 틀렸다? 이건 제가 도끼 들고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18번 틀리신 분들은 내가, 나한테 이거는 진짜 도끼로 맞아야 돼.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근데 집에 가서 사람은 때릴 수 없고, 그 문이라도 부시고 와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걸 틀릴 수 있지? 이거 만약에 1번 찍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공무원 문제 조금, 공무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1번 찍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죄송한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보세요. 이 시대는 인류가, 목축과 농경을 시작했대, 여러분. 농경 시작했으니까 신석기잖아. 아, 신석기인데 안구일구 세종대왕의 해시계를 찍으면 이게 인간입니까? 아, 신석기. 진짜. 아, 농, 아, 이거 나, 이거 문제 낸 놈들이 더 웃겨. 아니, 소방지 미쳤어? 아니, 문제.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아, 농경 시작했 신석기인데 해시계를 냈어, 세종시대. 참말라, 진짜. 아니, 소방 관계자 여러분. 우리 소방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무시하는 겁니까? 아, 게리지 정도 내세요. 게리지 문제 얼마나 어렵게 됩니까? 저 옛날에는 우체국 가가지고 뭐 택배 보낼 때 제가 택배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어디 가요? 이렇게 했어요. 요새는 택배 보낼 때 저 여러분, 게리지 있으신 분 택배 보낼 때 두 손으로 드립니다. 두 손으로 드려요. 택배 보낼 때. 그냥 손도 양손으로 다 이렇게 해요. 왜? 그 어려운 한국사 문제 맞히고 오신 분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할 때 제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네. 네, 이렇게 해요. 카드 그 뭐냐 할 때도 두 손으로 이렇게 줍니다. 옛날에는 카드도 한 손 줬는데 요새는, 아, 이 정도 한국사 어렵게 나와야지. 아니, 한국사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 아니, 이 사람들 말이야. 정신 있는 건, 아니, 아, 이해가 안 가네. 소방직 이것부터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
물론 관계자 여러분이 볼 일은 없지만. 아, 우리 게리직은 정말 자부심 가져야 돼요. 이런 문제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문제 게리직이 냈다. 틀릴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맞아요. 게리직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발로 풉니다. 발로 팍팍팍 풀어버려요.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그럼 이건 신석기야. 신석기. 그럼 신석기로 옳은 것.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신석기니까 이거 아닙니까? 비싼 모니터기. 답 4번이지. 이거 문제라고. 비팔동검, 청동, 방울. 그 다음, 나 진짜 이 두 개까지 이해한다. 내가 두 개를 이해해. 아니, 1번은 무슨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해. 안구일구로 해시계예요. 세종대왕한테. 다음 몇 번? 4번. 농경 시작된다. 신석기. 좋아요. 그 다음, 이제 19번 가죠. 밑줄 친 이 토기가 뭐 사용됐던 시대의 설명으로 옳은 거. 이 토기는 이거 아까 있었는데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다고 아까 있었죠 이거. 빗살처럼 생긴 이것도 있었어요. 빗살 무늬 토기죠. 이거 언제입니까? 신석기네. 그쵸? 신석기 핵심 단어. 또 핵심 단어 찾았어요? 나 찾았어요. 서울 암사동 서부제 양양 수가리 봉지나무. 이야 이야 죽인다. 암기팁 진짜 하우다. 서부제 양양수가리 봉지남 그냥 푸네. 신석기 신석기. 그럼 신석기로 오른 것 농경 시작됐다. 이거 야 그 문제가 그 문제 계속 신석기 할 때 농경 시작된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죠? 답 1번이지. 고인돌 돈널 무덤. 아니 석자 나온다고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고인돌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예요. 계급 나타났다. 청동기입니다. 군장이 부족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군장, 치프, 치프덤, 치프, 청동기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다. 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가죠. 20번. 20번, 여러분. 핵심 단어 보죠. 청주, 아, 충북, 청주, 상성동 출토. 몰라? 여러분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 리가 있나?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제껴버려. 모르면 가락밖에 알잖아. 이거 모르잖아. 모르면 제껴. 칠해거리 알잖아. 몰라. 제껴. 조이껍데기 알잖아. 이건 알지. 서부제 양양. 양양우산이 맞잖아. 이건 알잖아요. 그럼 언제입니까? 신석기. 모르면 넘겨라. 제껴라. 아는 걸로 풀어라. 가락밖에 칠해거리 고소이껍데기 양양. 이건 신석기 특징이네. 그럼 신석기 생활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죠. 한자전래, 붓, 철기. 청동기. 고인돌은 청동기. 조피, 농경시작. 답은 몇 번? 지금 신석기 다 답이 뭐야? 농경시작이야. 신석기 답이 다 농경시작이에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중국화폐, 철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신석기만 알면 답은 그냥 3번. 그냥 떨어져요. 에이. 진짜 별거 없네. 없어요. 항상 별거 없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렇게 쉬우니까 이거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하면 이걸 놓치고 가요. 고개가 싫어진다고. 너무 쉬우니까. 안 돼요, 여러분. 쉬운 거일수록 더 봐야 돼요.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공부는요, 이 수험생 공부는 지겨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겨움을. 새로운 거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학문이죠.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서 하는 게 새로운 걸 알아내는 거고 이 수험, 수험생의 공부 방법은요, 지겨움을 이기는 거예요.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야. 지겹거든요. 지겹거든. 여러분, 같은 드라마도 우리 두 번 안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전 대조영만 다 여섯 번 본 것 같긴 한데. 그 극소수고, 봤던 거 또 안 보잖아. 지겨우니까. 공부가 지겨워요. 그래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지겨움 이겨야 합니다. 답은 3번. 신석기. 아, 너무 쉬워. 다음 21번 가죠. 21번. 21번. 암기팁 있어요? 서, 부, 제, 양양. 서울, 부산, 제주, 양양. 봉진암, 봉산지탐. 끝났다, 끝났다. 언제, 언제? 누구시대요? 누구시대요? 선홍용료 아줌마. 아, 너무 오래된. 순풍산부인과에서, 누구야? 막 그랬었는데. 뭐라? 아, 너무 오래된 사람.
야, 지금 이거 웃고 있으면 30대입니다. 이거 웃고 있으면 30대. 이거 웃고 있으면 30대입니다. 제가 이걸 노량진에서 17살짜리 앞에서 했거든요. 17살짜리고 쳐다봐요. 선우용료 아줌마 몰라? 모르는데요. 모르는데요. 미안하. 내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뭐야? 있는데.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딱 보자마자. 뭐야? 신석기지! 이렇게 하면 돼.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그럼 신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동굴 바위근의 막짐에 살았다. 언제? 철기. 그쵸. 농경에 한 식량 생산 경이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맞죠. 비파형 고인돌 청동기. 덩이새. 여러분 새잖아 새. 이거 변환. 변환이라든지 가야 철기시대. 그쵸.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죠. 에이 쉽다. 쉽죠? 이거 신석기만 하면 되잖아요. 신석기 농경 시작. 서부제 양양 수가리. 암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22번입니다. 이 시대. 아, 끝났다. 암기팁. 서부제 양양수가리. 봉지남. 봉지남. 그쵸. 봉지남. 또 핵심 단어. 이거 못 찾았어? 가락바퀴. 끝났죠. 농경 시작. 그쵸.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원석 수공업. 끝났죠, 여러분? 언제? 신석기. 그쵸. 신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생산물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했다. 청동기. 마을 주변의 방어 및 의뢰 목적으로 환호, 도량을 두르기도 했다. 여러분 청동기. 흑요석의 출토 사례를 보아 원거리 교류와 교육이 등장했다. 여러분 흑요석 출토 사례를 봐서 어떻게 돼? 왔다 갔다 교류했습니다. 교류했어요. 맞습니다. 집자리, 주거용 외에도 창고, 작업장, 집회에서 그 다음 공공의식장소 등을 확인할 수 되었다. 이것도 청동기. 봐봐요. 그래서 다음 몇 번? 답은 3번. 이 문제 좀 어렵죠? 보세요. 이 문제 푸는 거 알려줄게. 신석기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 봐야 돼. 그러면 흑요석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가 다 청동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다 청동기면 속어법으로 하면 몇 번밖에 안 남아? 3번밖에 안 남지. 그리고 신석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야? 돌을 사용하죠. 흑요석 같은. 흑요석이 유리 스타일의 돌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면 엄청 날카로워요. 유리가 날카롭잖아. 이게 백두산 근처에 있었는데 이 화산지대에 있는 이 돌이 저기 화산지대가 아닌 저 양양이라든지 저 남부지방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뭐였다? 서로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런데 흑요석을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왜? 이게 신석기니까 나머지가 다 청동기만 알면 풀 수 있다. 사유산 청동기, 환호 청동기, 다양한 집터 같은 거 나타났다? 청동기. 신석기 집터는 원형 움집밖에 없잖아, 원형 움집.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22번이 조금 까닥스럽네요. 네, 23번 가죠. 가,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자료 입고 하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연천 전공리 구석기죠, 여러분? 아슐리안 석기 형태를 갖춘 주먹도끼와 박편도끼가 처음 발견됐다. 구석기. 서울 암사동 신석기. 여중암리 청동기 타나살. 그렇죠, 여부살이니까요. 강화북은 여기 또 고인돌 나오니까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성동기. 구석기, 그 다음 신석기, 청동기, 청동기. 보죠. 구석기 시대. 돌을 갈아서 돌도끼 만들었다. 맞는 것 같죠? 1번 찍은 친구들 많습니다. 틀립니다. 왜 틀려요? 돌을 갈아서잖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신석기죠. 여긴 뗀석기잖아. 위에서 던져서 떼서 하잖아요. 그렇죠? 갈아서가 틀려요. 그래서 1번 틀리고. 그 다음. 나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때 왜 반달돌칼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석기 때 반달돌칼이야? 이거는 청동기야. 청동기지. 이것도 틀리네. 그 다음 3번. 다 흙을 빚어서 청동기 때 흙을 빚어 그릇 만들었다. 여러분 그릇은 지금도 흙을 빚어서 해요. 지금도. 그 여주 가봐. 이천 가면 도자기 거기 체험활동 보면 흙을 빚어서 우리 도자기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컵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야 종우 진영 사랑해 뭐 해가지고 그러잖아.
안 가봤어요? 거기 가고 나서 이제 점심이나 저녁에 이천 쌀밥 먹잖아요. 그쵸? 이천 쌀밥, 거기 어떻게 그 쌀밥 정식 먹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반찬 더럽게 맛없는데 밥은 맛있어. 진짜. 밥은 맛있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반찬이 그냥 다, 진짜 맛없는데 밥은, 욕하고 있는데 밥은 떠나, 밥은 맛있더라고. 나만 그랬나? 지금도 흙을 만들어, 여러분. 청동기도 당연히 흙을 빚어서 그럼 만들죠. 그쵸? 청동기. 민미 부시잖아. 민무늬 토기, 미송 토기, 그 다음 붉은 간 토기. 맞네요. 3번 맞고. 새! 쟁기로, 야, 여러분, 쎄잖아요, 쎄. 청동시대인데 왜 쎕니까? 돌이죠. 이건 철기시대죠. 틀리네. 답 몇 번밖에 안 남아요? 답은 3번밖에 안 남아요. 이 문제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 풀 수 있습니다. 23번 틀린 분들 다 1번 찍었을 거예요. 1번 찍은 이유는 뭘까요? 꼼꼼히 안 봐서 그래요. 돌을 갈아서, 이 글자 안 봐서. 여기에 너무 필이 꽂힌 거야. 봐야 돼요. 돌을 갈아서. 구석기는 간 게 아니다. 간 것은 신석기다. How? How. 좋습니다. 그 다음 24번 가죠. 24번. A층, B층, C층이 있습니다. A층, 돌보습, 돌갱이 된 석기류와 빗살무늬 토기가 여러 점 출소됐다. 빗살무늬 토기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신석기. 게리직입니다, 여러분. B층에서는 기둥 구멍이 있는 장방형, 사각형, 그리고 여기 반달돌칼, 민무늬 토기. 끝났네. 끝났어. 청동기. 시층엔 철기. 철로 만든 농기구니까. 됐어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층, 신석기층보다는 B층이. B층보다는 시층이 지표면에 더 뭐하다? 가깝다. 맞네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 A층, 신석기 시대에 같은 시기 유적으로는 내륙산지에 분포되어 있다. 여러분, 내륙입니까? 신석기는 강가나 해안가예요? 강가나 해안가죠. 강가나 해안가에 있는 유물이 신석기 유물이잖아요. 유적지잖아요.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네요. B 볼게요. B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 이제 어떻게 돼? 사람들은 농경 생활하며 취락에 뭐했다? 이어갔다. 틀린 거고. 그렇죠? C, B층 청동기 때 어떻게 정착생활 했겠죠? C, 철기 같은 시대 유적에서는 세형동검. 그렇죠, 여러분. 철기 시대 때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거 풀어보는 거니까 답은 2번으로 가야 돼요. 신석기는 내륙이 아니고 강가나 해안가입니다. 신석기는 강가나 해안가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꼼꼼히 보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번 가죠.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것? 옳지 않은 거. 복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그램 막집에 살았다. 맞아요. 신석기는 가락바퀴 뼈반을 이용했다. 맞죠? 계속 가락바퀴 뼈반을 나오잖아요. 빗살무늬 토기는 앞서 덧무늬, 이름무늬 등을 사용했다. 그쵸? 이덧 암기팁 있잖아. 이덧 눌, 빗. 빗살무늬 전에 이름민무늬, 덧무늬 눌러치기. 맞네.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제 농기구. 말도 안 돼. 청동제 농기 너무 비싸. 청동이 너무 비싸다고.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건 무기하고 장신구밖에 없어요. 농기구는 돌농기구 사용해. 틀려. 너무 비싸. 가성비 떨어져요. 그거 물르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쵸. 이 단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청동제 농기구. 이거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틀려요. 그 다음. 26번. 옳지 않은 것. 보죠.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집게, 주먹두께 같이 하나의 도구를 여러 도구로 사용했으나 점차 자르게, 밀게, 찌르게 등의 쓰임새가 정해진 도구로 만들어 사용했다. 그렇죠. 처음엔 다용도로 사용하다가 점점점 이게 세분화되는 거죠. 어느 물건에 다 똑같습니다. 처음엔 다 사용하다가 점점점 세분화돼요. 그 다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 다양한, 그렇죠. 간석기 만들었다. 갈아서. 맞네요. 3번 보죠. 신석기인들부터 도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 도구는 여러분 구석기부터 사용했죠. 그 다음 또 틀린 거 뭐야? 불어너. 무조건 구석기. 불어너. 그리고 구석기 때 도구 뭐 있습니까? 주먹도끼, 순뱃찌르기 있잖아요. 그게 틀리지, 완전히.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으로 봐야겠네요. 그 다음 서울시 문제기 때문에 5번까지 씁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일부 지역의 벼농사 시작. 맞아요. 농경 발달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빈부격차. 생기고 계급이 분화됐다. 청동시대. 맞죠. 그 다음
청동 무기 보급으로 정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계급 분화가 어떻게 돼? 뚜렷해지고 권력과 경제를 가진 군장이 등장했다. 맞네요. 그래서 다음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쉽게 풀 수 있어요. 좋아요. 불언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불언어 나오면 무조건 응? 어느 시대? 구석기로 해야 돼. 불언어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로 해야 돼. 그 다음 27번. 선사시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후기 구석기 순배찌르기 맞네. 후기 구석기 순배찌르기 전기는 뭐죠? 주먹돋기. 후기는 순배찌르기. 그 다음 동삼동 패총에서 도기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예술활동 알려준다. 맞죠? 서부제 양양수가리 중에 부산 동삼동이니까 맞아요. 신석기 시대에는 조피 수등을 재배하였고 변홍사 왜 그래? 변홍사는 청동기지. 변홍사는 청동기지.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여러분. 신석기 물어보면서 청동기하고 섞어버린다고. 신석기 청동기 섞어버린다고. 맞네. 그래서 이게 섞어놨네. 그래서 틀린 거 물어보니까 다음 몇 번? 3번. 그렇죠. 청동기 시대 고인돌 미송이수도기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지금 많이 푼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한 문제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형님 다 끝났어. 한 문제 다 풀고 주무세요. 됐죠? 벌써 끈 거 아니야? 보세요. 기억.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제주도네요. 여러분 제주도. 고산인은 잘 모르겠어. 제주도야. 또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뭐요? 이름민무늬토기 있네. 이름민무늬토기. 제주도와 이름민무늬토기. 그렇죠. 기원전 8000년경. 우리나라 몇 시 일어난다? 7시, 8시 일어난다. 우리나라 7시, 8시 일어나. 우리나라는 7시 하고 몇 시에? 8시 일어나. 그 이름 민문이 이던 눌빛. 어느 시대? 신석기. 제주. 고산님을 모르더라도 제주, 신석기.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아 너무 쉽죠 이거 여러분. 이 신석기만 알면 이건 답은 10초예요. 10초. 고인돌 청동기. 가락바퀴 신석기.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여러분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신석기잖아요. 원석수공업. 명도전 방란전 중국돈이잖아요. 철기. 반달돌칼 청동기. 아 진짜 내가 얘기했던 거 마지막까지네. 신석기 문제인데 오답으로 청동기 나온다. 그대로죠 여러분. 제가 말했던 대로.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다. 신석기 물어보면서 오답은 뭐가 나온다? 청동기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유물유적밖에 안 나와요. 유물유적.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유물유적으로 문제 다 풀 수 있죠. 어려운 거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한두 개 있나? 그것 빼고는 여러분 이거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하고 풀어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직접 풀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직접 풀어봐야 돼. 문제가 혼자 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료나 자료 나오면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다 봐야겠지만 거기서 핵심 단어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핵심 단어 찾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청동기 철기 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죽으려고 하네. 이제 끝났어요 형님. 아유 좀 쉬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쉬었다가 청동기 철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